우주 비행은 같이 작업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놀자. 놀기 위해서 클럽에서 파티도 하고 친한 친구끼리 계속 모이다가 제가 한 2개월 동안 구애 행동을 했어요. 제발 우주 비행 들여 보내달라고. 넌 이제 단체 투어에 들어와도 돼. 부산역부터 이제 오래내리면 저를 갈구기 시작하더라고요. 막내라고. 다들 너무 자기만의 방식으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저도 제 식대로 엄청 열심히 하려고. 줄 쓰시는 게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고 단체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아티스트로서도 다 각자 이제 앨범도 많이 내고 활동도 하게 되면서. 작년에도 파티를 제가 했었어요. 줄을 쓰거나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. 이번에 뭔가 한 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덩치가 늘어났다고 해야 되나? 약간 저희가 되게 커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자부심이죠. 우주비행으로 MD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이번에는 또 특별히 29cm라는 엄청난 그룹과 머천다이즈도 팔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기자기하고 굉장히 예뻤고 다 예뻐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서 일단 간단하고 좀 심플하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크루다 보니까 수익적인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어서 기부 같은 거 해보자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번에 MD 나오는 김에 파티만 하는 느낌이 아니고 콜라보 느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MD 상품을 입고 디제잉을 하는 그림도 되게 예쁠 것 같고 우주비행만의 파티 특징이 있다면 오픈부터 클로징까지 우주비행 멤버들이 관객과 호흡한다는 거? 다들 멋있는 것 같고 보고 있으면 리스펙 생기는 마음이 드는 동생들이라 앞으로도 더 멋지게 해봅시다. 항상 미성년자분들이 파티에 못 오니까 그게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좀 미성년자분들도 같이 저희랑 놀 수 있는 그림이 파워스토어에서 나올 것 같아가지고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. 부산 같은 경우는 좀 더 부산처럼 놀았으면 좋겠습니다. 재밌게. Are you guys ready?